안녕하세요. 부동산 안녕하세요. 국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부동산 이슈와 또한 투자 정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시간을 보시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 제공 많이 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한 부동산 국선생 촌철살인 클릭하시고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성식권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문 소장님, 네.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동탄에서 이제 경매 물건이 이제 무익명 원칙에 의해서 이제 기각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사람이 대량으로 주택을 이제 갭투자를 해서 이제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세 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좀 증폭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 뭐냐면 전세금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갭투자의 어떤 실패 사례로 또 하고,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렇지. 확산되면 그 물건들이 결론 어디 시장에 경매 나올까요?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경매 시장 자체가 이제 좀 네. 또 문제가 있을 수 부동산 시장의 있겠죠. 선행지표라고 할수 있나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안타깝지만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투자자의 눈물. 결론은 또 세입자의 눈물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나요? 일단 그 수도권에 갭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갭 투자가 가능했던 아파트가 이제 2013년 말에 한 4.3만 호 정도에서 2017년 6월 말 현재 약 90.3만 호로 20배 이상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017년, 2018년에 상당히 갭 투자가 이제 이 극성을 부렸던 어떤 이 근거가 이제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건데요. 네,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동탄 신도시에서 한 사람이 소유한 걸로 추정되는 아파트를 저기 70여 채를 경매에 내놓아 가지고 이제 관심이 집중된 바 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올해 또 1월에 다시 동탄에서 300채를 보유한 갭투자자의 보유주택이 또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마 동일인 소유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 그거는 바로 알수 있지 않나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것이 고위 경매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고위 경매 논란이 나오는 거는, 1번 우선권자가 이제 1번 전세 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저당권자가. 근데 2번에 이제 자기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2번 근저당권들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낙찰 가액이 전세 가액보다 많지 않을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이 없는 거죠. 왜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경매 물건으로 남아가면 원래 산 금액보다 떨어지는 금액인데 근데 이제 뽑아야 자기가 돼서.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에 자기 부채를 털어내기 위해서 자기는 애초에 이제 집을 투자했던 금액만 쉽게 얘기해서 손실을 보면 되지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 채무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위 경매를 이제 내놨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새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많이 흐름에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사람도 어차피 이제 피해를 보는 거고 세입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는 건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고위 경매라고 해서 이 사람 어떻게 잡을 수는 그렇게 돼서 없잖아요. 이제 무익명으로 해서 법원이 이제 기각을 하게 되면, 이제 1번 저당권자인 이제 전세 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든지 임차권 보존 등기를 통한 어떠한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을 하게 돼서 강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세입자는 또 이제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그 강제 경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집을 꼭 세입자가 다시 경매를 받아온다라는 보장이 보장은 없죠.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보증금을 또못 받을 수 있고, 일부를 또 손실을 볼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상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어떤 지위에 놓여진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이 동탄에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불과 이제 이 부분이 동탄뿐만 아니라 향후에 진짜 갭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릴 일들이 좀 생길까요? 집값이 뭐 지금 떨어졌다, 빠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여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부동산 주택 가격이 이제 랠리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안 보이는 이면 속에 이제 이렇게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만 해도 경기 네. 지금 남부 지방 아니겠습니까? 동탄이나 뭐 용인이나 뭐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공급량도 많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도 좀 많이 하락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그 방법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네. 아, 이런 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의도적이고 상당히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관계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기 철저하게 좀 파헤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따르는 제도적인 네네.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장치도 장치지만 임차인들이 한 사람이 300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네.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절대 이런 경매만으로는 그 사람들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방법 자체가 네. 없는 거를 뭐 이렇게 확대를 해봤자, 해석해봤자, 뭐, 우리는 필요 없는 것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건 단순한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많이 가는 부분들이, 정말 서민정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잡기 때문에 이런 일도 네.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대응책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네. 이제 세입자분들께서, 네. 일단 내 주택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몇 번, 우선순위를 몇 번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를 보는데 이제 갭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서 어떤 주택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1번 근저당권자나 아니면 임차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제 이런 우선 확정일자라든지 우선 변제권에 네. 어떤 받아서 1번 근저당권자는 이제 확보돼 있는데 주택 실거래가에 가고 내가 전세가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할 때는 전세가가 이제 기존에, 높았었어요. 왜냐면 네. 집을 안 사겠다는 네. 의견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 갖고 산 사람도 있고, 네. 지방에서 뭐 1000만 원 갖고 37 샀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네.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동탄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상계동 쪽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일산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그런 집들이 지금 비교적 안전하려면 매매가 에 대비 전세가가 한 60%까지는 돼야 되는데 지금은 10% 정도 빠졌잖아요. 네. 그럼 10%의 매매가가 지금 올라 가격에 대한 10%가 빠졌고 전세가는 그동안에 90%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로 게임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네. 내용이 이제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놓은 건데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걱정입니다. 가보시면 여기 다음이요? 예, 네,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없는데 이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거요? 아, 요게 이제 요건데요. 보시면 네. 자, 공급 폭탄은 결국에 깡통 전세를 양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깡통 전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지만 이제 역전세난이 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왜 동탄에서 이것이 문제가 됐냐라는 거가 이제 보시면, 2014년 동탄 신도시의 전세가율이 81.64%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능동 푸른마을 모아 미래도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93.21%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많았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93%에 달했다라는 네. 거는 네. 쉽게 얘기해갖고서 잔존 가치가 별로 안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예 안 그래서 남아있죠. 매매가가 그 당시에 이제 2억 5,785만 원이었고 전세가가 2억 4,085만 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 차액이 1,700만 원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이동탄이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면서부터 네. 이제 전세가율이 얼마까지 하락했냐면 50%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90%였던 전세가율이 50%로 하락됐기 때문에 그 차액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자가 이제 세입자한테 토해줘야 되는 금액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집이 여러 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이구야. 똑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예전에는 거죠. 7, 80%까지 해줬어요, 네. 대출을. 근데 지금은 뭐 다주택자니까 절대 안 그렇죠. 되잖아요. 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러니까 없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전세 계약이 이제 만기가 되면서 전세 계약을 갈아타는 기간에 네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2014년 이후에 최고 전세가를 기록했다가 전세를 이제 중간에 이제 2년 단위로 네네. 계약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제 전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세 입자는 50% 가격에 들어올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차액만큼 네.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제 머리를 써서
불법적인, 뭐, 불법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고의 경매, 의도적인 경매를 쳐서 자기는 이제 채권, 채무자의 지위에서 이제 탈피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세입자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자기가 산 가격에, 저기 떠안어라. 다시 떠안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저기 이분은 더 웃돈을 얹어갖고서 또 매매를 했다라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근로자들 또 이제 연구원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런 지역 외에는 뭐 회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세가가 많이 오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도 혹시 대표적인 지역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양주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어떤 전세가율이 한 70%에서 65% 평균적으로 그 정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다른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막 크게 움직이거나 무너지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관리라든지 또 내가 알아보고 이거를 재전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은 스스로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화성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만 해도 시범단지하고 2기 신도시를 합쳐갖고 11만 가구가 입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2017년에 13,000 가구가 입주했고 2018년에도 무려 2만 2천 세대가 했고 2019년에도 13,519 세대가 동탄 2기 신도시하고 시범단지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2019년에는 이건 또 어떤 아파트예요? 네, 거기도 이제 2기 시범단지하고 동탄 2기 신도시에 이제 추가적으로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 이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아이고, 거죠. 이런 지역도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있네요, 이제 강세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1기 신도시일 경우에는 대체 주택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4만 가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떤 삼성전자 근로자가 유입이 되고 또 GTX 그 문제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신규 아파트들의 선호상 이런 것들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품들이 싹 걷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르는 역전세난이나 갭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실패에 이거야 따르는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9년에 13,519 세대가 입주한다는데 대충 어느 지대예요? 동탄 2기 신도시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청계동 오산동 동탁면일 때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그 일대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저 위에 이제 영천동 청계동 오산동 동탁 2기 시범단지와 이제 2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무려 11만 세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1기 신도시는 저 1기 동탄은 4만 세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규모보다 19년에는 이제 지금 다 입주하고 이제 거의 얼추 이제 입주하고 계속 입주를 했기 때문에 동탄이 전세 가격이 90%까지 2014년에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입주 물량이 계속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하면서 결국에 언제까지 떨어졌냐? 판교 같은 경우는 전세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6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동탄도 그 정도를 유지해줬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그것이 50%대까지. 헬륨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에 입주하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13,519 세대가 또 남아있네요. 지금도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 전세 가격이 그렇게 이제 강한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반대 해석상 미분양이 증가할 수도 있고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나올 수도 있다. 분양은 다 거죠.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분양은 끝났다 하더라도 얼마나 인기 있었어요, 여기 지역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분양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잔금이 30% 가까이 되잖아요. 혹시 이 지역이 실거주가 많을까요? 아니면 갭투자를 사신 분이 갭투자가 저는 좀 많다라고 보고 실거주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이제 뭐 GTX라든지 교통 부분이 있어 갖고 서울로 오가는 부분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탄이 제일 끝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는 어떤 교통 유동량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동탄 주민들은 계속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지금까지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뚜렷하게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2층 버스만 늘어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서울역에서 뭐가 있었냐 그레이하운드라 그래갖고 2층 버스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그 버스를 한번 타본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습니까? 네. 그레이하운드. 나는 네. 2층 버스가 있었는데 그때 들어왔나? 네, 그 2층 버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의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네. 지금 한참 세월이 한 네.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네. 다시 우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2층 버스가 지금 연일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잖아요. 네네네. 아이러니인데 그만큼 뭐가 필요하다냐면 제2기 신도시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들의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출근,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2층 버스, 외곽에 버스가 다니는 각 역,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뭐 사당역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교대, 강남역 이런 데 가보면 줄을 아주 길게 서 있는 진풍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뭐 교통 네.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쪽 도시들의 대부분이 네. 자급자족을 슬로건으로 걸었지만 자급자족이 안 되고 네. 결국에 배드타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네. 거예요. 그 배드타운에 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90%까지 올라가서 빠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구가 그러니까. 유입이 돼야 되는데 네.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그런 집중력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슈퍼 하나 가려면 네. 택시비가 더 든다. 그렇죠. 없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동경은 네. 수도권 외곽 이주 정책을 폈다가 다시 동경 시내로 들어오게 그렇죠. 되는 네. 어떤 그런 정책을 피면서 수도권의 이제 공동화 현상이 네. 생길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용어가 있는데 네.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게 워낙 이제 수도권에 많이 분산이 돼 있고 이기 신도시에 이제 분산이 돼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주택가격 하락과 강력한 조정을 받는 이 시기에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하락을 한다든지 네네. 전세가격이 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돼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상태로는 이러잖아요. 네. 매매가격이 빠질 경우는 네. 매매 수요자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살게 되니까 네. 전세가격이 올라요. 일부는 네. 근데 지금은 원래 그 룰이 깨지고 입주 대란이다 보니까 그렇죠. 빠지는 네. 그럼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매수 보류상 간망세로 돌았으면 전세 가격은 다시 입주가 다 끝난 후에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한참 후의 얘기죠.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하니까?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그렇죠. 많아요. 이제 2019년 2020년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 이기 동탄 이기 신도시의 어떤 이제 입주가 거의 거죠. 이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이 지속화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결론은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된다 하면 옛날 방식으로 따른다. 그러면 결론은 2020년 끝나는 시점을 네. 좀 관심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시청자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막막하기만 그러니까 그 앞 페이지 잠깐만 네네. 올라가신 네, 9페이지에 아, 네. 그 다음 페이지 네네. 여기 보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흘러가는 흐름이 갭투자가 네. 이제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뭐 정부 정책이 됐든 대출 규제 억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여벌세가 발생된다는 건 전세 가격이 하락했고 네. 전세 가격이 하락된 금액만큼 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게 여벌세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벌세에서 조금 더 전세 가격이 흔들리거나 매매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깡통 주택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바닥을 이제 긁었다라고 이제 네네. 보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네. 이제 결국에 주택 가격이 다시 반등을 삼는다든지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서 이제 도시의 기능을 이제 잡았을 때 네. 이제 어떤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 동탄에서는 아직까지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GTX의 사업 속도가 붙으면서 그렇죠. 이제 교통이 편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택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 그랬을 때 네. 아직까지는 좀 더 버텨보자 라고 하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갭 투자로 뭐 집 한 채 정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 채를 사실 저부터도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한 채 살 거 가지고서 열 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드려보고 싶죠. 네. 사람 심리가. 네. 근데 네. 그 숫자가 네. 얼만큼 되는지가 네. 동탄의 어떤 이제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안정성에 이제 기여를 네. 하느냐의 문제고 이거는 네. 지금 동탄에도 불거졌지만 수도권 곳곳에 있는 이기 신도시들 중에 네. 일부들은 여기에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탄뿐만 아니라 네. 지금 헬리오시티도 지금 전세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연도만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기존에도 계속 입주 대란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세가가 한꺼번에 물량 많아지면 지금은 뭐
헬리오시티도 있지만 사실 신길동이나 이런 데들도 갑자기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잔금을 뭐 한 5천만 원만 생각하시던 네. 분들이 몇 억을 준비하는 상황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네, 지금 불거져서 네. 지금 눈앞이 깜깜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깜깜하다. 그런데 향후에 항상 이게 몇 차례 겪었던 부분이들이라 이렇게 해서 전세 내 깡통 전세 되는 거 아니야? 돈 있는 사람도 월세 나 일부 낼게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데 네네, 학습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학습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타났고 그러기 때문에 떨어져도 이만큼까지 떨어지다 또 올 네. 거야. 이런 또 사람들이 긍정적인 네. 신호가 기대 심리는 있죠. 그 대신 네. 이제 내가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네. 나는 갭 투자에 어떤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웃기 위해서는 네. 좀 더 철저하게 시장 분석이라든지 공부가 그렇죠. 필요하다. 우리 이재문 소장님은 촌철살인 꼼꼼하게 따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콕콕콕 집어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자로서도 부드러운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추억이 좋은 강남 아줌마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다시금 조금 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매 물건 확산되나 할 때는 시기적으로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바닥을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2기 신도시의 어떤 신도시들이나 지금 이제 공급 물량 현상이 이제 2019년, 2020년 정도 되면 네.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간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서 네. 어떤 이제 이렇게 수급 배분에 의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공급 과잉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때까지는 어떤 시장 조사라든지 입지 입적지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투자처를 찾아놓으신 다음에 언제? 2020년? 예, 2020년부터는 이제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 격변기를 이제 지나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실수요자를 비롯해서 이제 어떤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전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시장이 부동산은 이제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조금씩의 예, 뭐 지역을 찾아보는 유동성은 건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좀 빠르신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2020년을 네. 생각을 하실 거고요. 저는 가을부터도 못 버티는 사람은 당연히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입주할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입주할 물량의 잔금을 확보를 못 하신 분들이 네. 많아서 그런 것도 좀 노려보시고 지금 5억이 떨어졌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일희일비도 하지 마시고 순시로 방송 체크하셔서 좋은 어떤 판단을 하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또한 유익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적으로 방송은 나갑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북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